우리가 연대라는 말을 하죠.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과 함께 이야기하는 거. 뭐 연대 고대할 때 그 연대 말고 유니온, 함께 힘을 합한다 이런 겁니다. 자신이 어떤 합리적으로 또 사회를 개혁시키고 싶거나 변혁시키고 싶을 때 자기가 어떤 말을 할 때요. 자기 옆에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되게 외로워지죠. 그리고 자기가 틀렸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. 근데 저기 멀리 있는 사람이 손 들고 아, 네 말이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라고 하고 그러다가 온라인에서나 오프라인에서나 그런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이게 바로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. 좀 어려운 문장이고 여러 가지 그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인물들이 나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힘들 수 있죠. 하지만 결국은 사회적 변화를 이끄는 것은 연대의 힘이다.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한 그런 사람들의 의견이 모아져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이다 라는 맥락의 글로 시작합니다. 출발합니다. Entrepreneur Derek Sivers가 이런 말을 했듯이 The first follower is what transfers the long nut into leader. 동사는 100% 동사 is가 나왔고요. Transform부터 출발하는, what부터 출발한 이 문장은 transform A to B라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. 이 사람이 얘기한 문장이 처음부터 쉬우면 이 글을 빈칸을 안 내요. 그러니까 처음부터 좀 알쏭달쏭한 이야기를 해줌으로써 사람들이 글을 읽게 하고자 하는 것이죠.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좀 짜증을 내잖아요.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형님은 뭐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. 첫 번째 follower, 그러니까 리더가 있는데 첫 번째 그거를 따르는 사람이 등장하는 거예요. 그럼 첫 번째 따르는 사람이 바로 lone nut, 한마디로 외로운 땅콩 같은 놈 혹은 not 그러면 바보라는 뜻도 있거든요. 쟤는 항상 사회개혁을 얘기하는 거예요. 그런 바보 같은 녀석을 리더로 만들어주는 건 뭐냐면 첫 번째 추종자,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는 사람이 나오면 바보가 아니라 리더로 바뀌는 겁니다. 이해하세요? 예를 들어 과거에 민란을 일으키는 거죠. 민란 혹은 동학농민혁명처럼 어떤 사람이 사회를 바꿔야 되겠다 라고 할 때 혼자 외치고 있으면 저 역적인 거죠. 론너트, 바보 같은 놈, 저 왜 저래, 모난 돌인 거지.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저도 돌쇠 생각이랑 똑같아요 이렇게 돼버리면 그때 처음에 얘기했던 돌쇠는 바로 리더가 돼버리는 겁니다. 그 얘기 뭐냐, 두 명이 필요하다는 거죠. 한 명의 생각 말고 추종하고 따라오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은 전혀 다른 흐름이 될 수 있다라고 Derek Sivers가 얘기했는데 이 문제를 풀면서 전혀 이해가 안 갔을 거예요. 두 번째 줄입니다. If you're sitting with seven other people, 일곱 명이나 앉아 있는데 여섯 명의 사람들이 잘못된 숫자를 고르게 됩니다. 그러면 남아 있는 한 사람이 올바른 답을 고르는 꼴이 되겠죠. 그렇게 하는 상황이 된다면 부사절이니까 conformity dropped dramatically. 그 conformity, 뭔가에 순응하는 것은 엄청나게 떨어지게 된다라고 직역돼 있어요. 여기서 순응이라는 단어는 순응, conform이거든요. 단어를 딱 보면 여기 con을 없애버렸을 때는 form이에요, 형태. 우리 유니폼도 같은 형태잖아요. conform이라고 하는 것은 형태를 맞추는 겁니다. 그게 순응인 거죠. 그러니까 일곱 명 중에 여섯 명이 틀렸고 한 명이 맞는 말을 얘기했으면 그 한 명이 순응한다는 그런 맥락이 아니라 그 한 명이 올바른 말이야 라고 했을 때 그 여섯 명이 그거를 잘 순응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. 야, 아무리 네가 똑똑해도 우리 여섯 명이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거 되겠어? 라고 한다는 거죠. 근데 위에 얘기했던 실버 아저씨가 뭐라 그랬죠? 그때 한 명이 추종하면 그 사람이 리더가 돼버린다 그랬죠? 우리가 틀렸나 봐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니까. 근데 아무래도 한 명만 맞고 나머지 여섯 명이 틀리면 그 순응도는 엄청나게 떨어지게 된다. 한마디로 사람들이 순응하지 않게 된다가 되는 거죠. 그러면서 애쉬라는 사람이 얘기했던 문장도 등장합니다. 이 문장에는 디플리트라는 동사가 있는데 디플리트는 혼자 쓰이지 않아요. 고갈시키다 라는 동사인데 디플리트는 A, O, B를 쓰게 돼서 A에게서 B를 박탈시킨다. 원래 이제 고갈시킨다라고 생각을 해두시면 됩니다. 그래서 뭐 어떤 의미의 동사랑 똑같으냐면 deprive라고 알고 있죠? 박탈시키다라는 동사, 얘와 똑같이 A에게서 B를 고갈시키고 박탈시킨다라고 해석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. 근데 여기 문장에서 deplete of가 두 개가 있거든? 그래서 여기 of가 어떤 of인지를 잘 봐야 될 것 같은데 아마도 요 녀석이라고 볼 수 있죠. 그러면 문장의 주어가 majority, 그 다음에
뒤에 있는 much of its presence가 바로 A와 B의 구조가 되는 겁니다. 그러면 A와 그 B를 좀 체크해 보면요, 요게 A가 되고 요게 B가 되는 거죠. 그래서 대다수에게서 그 대다수의 압박에 많은 것을 없애버리게 되는 거죠. 그래서 딱 한 명의 서포팅 파트너, 일곱 명 중에 한 명이 옳고 여섯 명이 틀렸잖아. 근데 여섯 명 중에 한 명이 서포트를 해주는 거야. 이쪽 옆에 있는 그 한 명이 올바른 거예요. 그래, 제가 좀 올바른 얘기를 한 것 같아, 나는 자신 없는데 제가 맞는 것 같아 라는 것의 존재는 대다수가 압박을 하는 부분을 없애버리겠네, 고갈시키게 되는 꼴이다 라고 적혀있는 겁니다. 이 문장도 일부러 이상하게 쓴 거예요, 여러분 힘들게 하려고. 다음 문장은 빨간색 밑줄, merely knowing. Merely knowing that you're only a resistor makes it substantially easier to resist the crowd. 만약 학교에서 이런 지문을 문법으로 내거나 서술형으로 낼 확률이 높은 학교라면 이 문장은 꼭 외워두셔야 됩니다. 두세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, 이건 칠판을 이용해서 같이 공부를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같이 필기하겠습니다.